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쁩니다. 오늘은 특별한 스케줄이 있어 이곳을 찾았는데요. 정성껏 화장하고 어디 가시나요? 저희 그 펜싱 클럽을 이제 오픈 준비하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하고 프로필 사진을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서 네 됐어요. 받으러 왔어요. 메이크업 받고 이러셔서 좀 어색하진 않으세요? 네, 저는 좋아요. 좀 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기대돼요. 네.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로 미녀 감객이라 불렸던 때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예쁜 운동선수 처음 봤어요. 아, 이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. 운동도 잘하시고 워낙 유명하셔서. 아니요,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왜 예쁘다고 해주시지? 약간 뭐 약간 부담스러운 거? 뭐 미녀 검객, 엄마 검객, 땅콩 검객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땅콩 검객이 제일 좋아요. 미모 검객 안 좋으세요? 네, 미녀 검객이 네 부담스러워요. 예쁘다는 말이 부담스러워진 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겪으면서부터인데요. 운동할 때 눈이 찔리고 막 이래서 수술을 하셨던 거죠? 그때 네네. 상황에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그냥 제가 쌍꺼풀을 하고 싶어서 한 거는 맞는데 또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한 거고 근데 허락해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네.